우리 정부의 초청을 받고 세라노 비올빈 외상기 11월 8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 정부 요인들의 영접을 받으며 공항에 내린 세라노 외상은 한국과 비올빈은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데 있어서 공동 운명에 놓여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. 세라노 외상은 곧 기용무대로 윤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세라노 외상을 통한 두 나라의 대통령의 선물 교환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11월 11일 장 국무총리와 세라노 외상은 한미 양국 간의 단기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사정 수수료 면제 협정에 조인했습니다. 이로써 한미 양국 간의 내왕이 편리하게 되어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가 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.